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오늘은 그 시청자분들이 저희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 중에서 일부를 몇 개씩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병화박님이 계신데요. 테크크라프트 팩 제품,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테크라프트팩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뭐 굉장히 높은 그 가공 수준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어서 나이키에서 테크크라프트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 특징은 일반 모델 중에 일반 축구화 모델을 나이키 모델 캥거루 가죽 버전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뭐그 프레데터 같은 데서도 이제 캥거루 가죽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인데, 여기 있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은 마지스타입니다. 마지스타고, 테크라프트 제품이고, 여기도 지금 ACC라고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ACC는 큰 의미가 없는 거여서, 소재가 어떤 거든지 다 ACC가 적용이 된다고 나이키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게 정말 어떤 건지 모르겠고, 요 신발 안쪽에 보시면 이제 보면 여기 테크크라프트라고, 이 좌우를 제가 기획해서는, 테크라프트 제품인데, 캥거루 가죽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제품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제품이고, 그래서 가격도 좀 고가죠. 고가 제품인데, 요 마지스타 제품도 제가 구입은 했지만 사용은 못했어요. 사용 못한 이유는, 사이즈 260인데 여기 너무 여기 좁아서 발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은 그 일본에서 제가 구입한 제품이고, 일본 친구 통해서 받았던 제품이고, 캥거루 가죽 버전이고, 제가 이제 마지스타 이 제품이 비교적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그 나이키 제품도 사용했던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그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 되게 괜찮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시도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나이키 스킨으로 된이 제품도 나이키 제품 중에서는 괜찮을 걸 생각하고, 하이퍼변홈인데, 에이지 스터드고, 그래서 착용을 해보자 해서 했지만, 뭐, 이것도 발목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뭐, 지금 테스트를 아예 산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테스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근데 이 테크라프트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아틀레타 이런 모델에서 보는 캥거루 가죽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의 가죽 전체 두께나, 그 다음에 여기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축구화들은, 온전한 캥거루 가죽. 우리가 보통 캥거루 가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캥거루 가죽 자체 안쪽에 패딩되어 처리가 되어 있거나 한 부분 때문에 이 착용감이 부드럽다거나 아니면 발의 성형성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오래 사용하면 늘어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야 되는 이제 축구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착용감, 볼필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주죠. 보통 사람 축구화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 우선 뭐 발이 편한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 나이키 테크라프트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가죽을 굉장히 얇게 특수하게 표면을 가공합니다. 마치 스웨이드, 지금 이 화면상에서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기존의 이런 다른 축구화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퍼 자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표면 자체가 아주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은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축구화가,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캥거루 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다시 전달해준다고 보긴 좀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요 제품만 갖고 있고, 나머지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뭐, 잘 몰라,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온전한 가죽 느낌은 아니라고 봐서, 그리고 이제 핏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이키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이 테크라프트 나온다고 해서 핏이 조정되거나 라스트가 조정되어서 나오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이키가 축구화에 발볼이 안 맞거나 조깅이 안 맞으신 분들, 이 축구화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문제는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테크라프트는. 그리고 테크라프트라는 게 자체가 이제 아주 캥거루 가죽 굉장히 얇게 가공을 하고 표면을 다르게 좀 특수하게 처리를 한것 때문에 이제 테크라프트라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 테크라프트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크게 추천 드릴 수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또 이제 부가루 님이신데, 뭐 FG 스터드를 잘라서 에이지에 사용하는 거,
물론 이제 FG를 저희가 앞 영상에서도 한번 여러 번도 말씀드렸나요? 이제 스터드를 잘라 쓰시는 건 자유인데요. 그렇다 그래 조금 2mm 정도 자른다 이런 얘기들이 보통 많던데 아마 그게 유행인 것 같긴 해요. 축구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데 2mm 잘라난다고 하더라도 부러지는 걸 방지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축구화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제품들은 스터드가 2mm를 잘라내게 되면 여기 까만색 스터드에 빨간색 스터드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역시 축구화가 온전한 기능 재수명과 재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mm 잘라내면 결국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은 다 잘라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축구화를 새 축구화를 손상시켜가면서까지 착용을 해야 하나 하는 이제 의문이 남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흑형님께서 TF화를 몰에서 사용해도 되나? 물론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TF화, 그러니까 TF화를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가장 좋은 게 스터드가 닳지 않기 때문에 축구화를 사더라도 오래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키카, 탱크 같은 것들이 조기 축구에 국민 축구화로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축구 한게 거의 맨땅이었기 때문에 그 맨땅에서는 탱크 키카의 그 스터드가 굉장히 인조구장용으로 나왔던 TF가 맨땅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죠. 미끄러지는 정도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TF화를 오래 신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틱그 어쨌든 키카 탱크 제품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 찾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의 더 좋은 제품을 찾고 그래서 TF화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지금도 네메시스랑 요 아식스 엑스플라인 갖고 다니긴 하지만 보통 인조구장 겨울엔 특히 이제 TF화를 많이 신죠. 바닥에서 오는 냉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캥거루 가죽이 조금 더 보온성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조구장에서 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편이니까 TF화는 당연히 뭐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찌 보면 맨땅 환경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내가 빠른 스피드로 갔다가 정지했다가 방향전환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TF화 스터드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다 그런 기본적인 동작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립 상황에서 맨땅이라 해서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심해서 꼭 사용하셔도 될것 같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디다스, X 제품에 끈이 있는 모델과 끈이 없는 모델 중에 어떤 거를 추천을 하시냐. 이렇게, 문의를 했죠. 성복구민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이제 그 답변은 댓글상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보통 끈이 없는 모델들, 여기 있나요? 끈이 없는 모델이. 아 이런 모델 아이 끈이 있구나 이것도 끈이 없는 치워보 이건가 제가 지금 그 에이스 모델 끈이 없는 모델을 여기 전시해놨던 걸 지금 넣어둔 것 같은데 끈이 없는 모델하고 끈이 있는 모델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 후님이 네메시스 TF의 그 끈이 없는 모델은 절대로 최악이라 이렇게 리뷰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끈이 없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니트, 프라이 니트 소재가 사용되면서 주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지스타 오브라인가요? 오브라 제품이 나올 때부터 제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끈이 없는 모델, 그다음에 모기 카라고 올라간 거, 아디다스 에이스였군요. 에이스에 이제 끈이 없는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행처럼 이제 끈이 없는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디다스에서는 그끈 없는 모델을 최상급 모델로 선정을 해서 계속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곧 소개를 해드릴, 뉴발란스, 퓨론 V6 제품의 그 온라인 프리리뷰를 해드릴 때, 지금 뉴발란스에서 그 퓨론 제품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 현대적 트렌드도 있지만, 니트를 사용하되 니트의 신축성이 빨리 흐물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일한 끈이 없는 축구화에 유일하게 발을 홀드시키는 거는 결국 그 어퍼 소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요 축구화의 앞쪽에 이제 그 밴드가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잘 늘어지지 않고 오래 버텨주냐 하는 건데 결국 이제
프로 선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정도 사용을 했다. 그런데 교복이 늘어나서 벗겨질 것 같다. 그러면 추가를 새로 받으면 되죠. 자기가 구입하거나. 근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추가를 사서 뭐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처럼 매일 훈련을 강한 훈련을 하는 거 아니어서 신는 빈도는 나 이런 강도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결국 이제 오래 신게 되면 2년 3년 뭐까지도 신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신었을 경우에 그 부분이 밴드가 늘어나면 끈이 없는 경우에는 대처 방안이 없죠. 그러나 끈이 있는 축구화들은 밴드가 늘어나서 텐션이 약간 줄어들어도 그 끈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끈이 없는 모델보다는 끈이 있는 모델 쪽을 아마추어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발목이 목할라가 올라와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삭스핏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아디다스, 나이키든 목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약간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나이키는 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디다스는 최근 나온 프레젠트 같은 게 목이 많이 더 올라갔죠 오히려. 물론 로컷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 그 추세는 아마 나이키 쪽으로 가는지 않을까. 결국 다시는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목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목을 밀어 올리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삭스핏이라고 해서 니트가 갖고 있는 소재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발에 밀착시키고 뭐 그런 컨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 목이 올라와 있다 해서 축구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어떤 분들은 목카라가 있기 때문에 발의 지지성이 높아져서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그러는데 잘 잡아주는 느낌을 받으시려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 압박붕대? 압박붕대로 경기 전에 발목 쪽을 약간 감아주시거나 테이핑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끈이 없는 모델들은 어쨌건 어퍼 자체가 장기 사용에서 니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늘어남 그리고 최근엔 특히 스트레치성 소재가 사용 그러니까 네메시스라든지 이제 엑스는 거의 우븐 스트레치로 뭐 텐션 테이프라는 게 사실은 말만 그렇고 신축성 있는 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끈이 없는 모델로 또 돈이 뭐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것저것 다 사용해 보시면 상관없겠지만 여유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신다 그러면 끈이 있는 모델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루님이 또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가루님은 뭐 일본에서 나오는 HG 에이지 프레데터 모델은 어떠냐 이거 물론 당연히 신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HG라고 하는 거는 대개 에이지를 겸하게 되고 실제로 FG까지 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나라 좀 다르게 FG 모델 잘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일본 환경에 맞는 HG 제품들이 들어가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뭐 인조와 그 다음에 맨땅과 그 다음에 천연한지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오는 HG, AG는 아니면 HG는 거의 다그 인조구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저희 나라에 지금 로컷 프레데터 20 로컷이 HG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AG 로컷 AG는 안 나오는 걸로 지금 한국에 알고 있어서 뭐 외국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만약에 외국에서도 로컷에 에이지가 안 나오면 한국에서 출시가 되는 HG 모델로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해보게 될것 같은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희 영상에 대해서 이분은 로이 더스카스? 네, 로이 더스카스인데 프레트 20의 그 고무돌기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착용감이 저희는 크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압박, 축구화가 주는 이제 압박감, 착용감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게 굉장히 좋다. 자기는 사용을 실제로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축구 리뷰에서 영상이 너무 저희 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아마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추가로 계속 하게 되는 프레데터의 리뷰는 지금 뭐 TFR도 예정을 하고 있고, AG 모델도 예정을 하고 있고 한데, 많은 국내 리뷰어들이 프레데터 모델을 가지고 소위 이제 꿀빨듯이 협찬을 받고 나서 좋다는 식의 일반도만 리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축구하는 이분이 말이 맞는 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한분또 이제 저희 비아냥 그리듯이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더라? 내용이 되게 재밌으셨는데, 너 나이키 직원 맞냐? 하고 그 다음에 네 발이 개쓰레기여서 네, 네 리뷰하는 것도 쓰레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물론 저희 뭐 리뷰가 쓰레기일 수도 있고, 리뷰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뭐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나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팬텀 비전이 굉장히 좋다. 근데 우리는 리뷰는 별로다. 우리 흔히 하는 리뷰가. 그게 축구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국내 지금 리뷰 환경이라는 거는 협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기 힘들죠. 그러면 사실 이제 협찬을 받고 안 좋은 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추가를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제 계속해서 협찬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대신에 일반 아마추어들이 사용을 해보고 또 축구를 또 많이 사용을 해보면 뭐 많이 사용한다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뭐 수십 틀레씩 이렇게 다른 여러 종류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생각이 좀 다르겠죠. 여러 가지 신어 보고 나면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리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뭐 어떤 축구화가 나는 이 축구화 발이 편하다, 근데 저는 이 축구화가 싫다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여서.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여러 그 브랜드마다 특유의 라스트 구조들이 있고, 그 구조에 맞는 것들과 제 발의 발족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그거를 문의를 하시거든요. 내 길의 발 길이가 얼마고, 발 폭이 얼마고, 발 높이가 얼마다. 그러면 나는 뭘 신어야 되냐. 근데 저희 몰라요. 그 사이즈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면 저희가 추천드릴 수가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발의 족형. 발의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의 족형이라든지 발의 높이가 있다더라. 높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발은 이 축구화도 그렇지만 이쪽에서 뒤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왼발은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들이 물론 이 축구화 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조정이 되거나 캥거루 가죽처럼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축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축구화의 라스트 모양과 내 발의 족형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워낙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축구화를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내가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는 이런 감각이어야 한다는 것들이 어느 정립이 되면 되게 브랜드는 달라지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축구화를 계속 찾게 되죠. 물론 호기심에서 전혀 다른 축구화를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수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 축구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주로 사용하게 되는 축구화들은 몇 가지로 되게 정해지게 마련이고, 그런 비슷한 느낌의 축구화를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의 사이즈를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실은 사이즈를 본인의 발이 250보다 뭐 26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각각의 축구화가 어떤 핏감을 제공하는지도 다르고 개인의 발 족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건 아마 개인의 핏감 같은 경우 특히 과거에 내가 그 축구화를 사용하면서 축적되어 있는 내 발에 그 갖고 있는 감각들, 감각이 그러니까 기억되어 있는 감각들이죠. 그 감각과 얼마나 맞냐, 일치하느냐 아니면 불일치하느냐 이런 거에서 핏감이 좋다 안 좋다 아니면 잘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어서, 그런 거는 상당히 사실은 제가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거나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가끔 그러니까 실제 발 사이즈가 얼마고 당신은 뭘 신냐 물어보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사이즈를 알려드리죠. 뭐 X는 뭐를 신고, 플래트는 뭐를 신고, 뭐 미즈노, 네온을 말을 신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 본인이 신는 사이즈들과 매치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이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몇 사이즈를 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네. 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돌기가 프레데터의 문제인데요. 어떤 분께서 이제 아마 이미 떨어져 있어서 아디다스 본사에다가 심의를 넣으셨나 봐요. 주가 돌기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AS나 교환이 가능할까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배동민 님이십니다. 김동현 님은 아마 축구화가 돌기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구입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뭐 그러니까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뭐 FG에서 제품을 AG에서 신어서 부러졌다 이러면 뭐 교환 안될 수도 있지만, 돌기가 떨어져 나가는 건 제 생각에는 심의를 넣으시면 100% 교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입하신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도 금방 알수 있지 않을까. 아, 그 다음에 BR2타라고 되어 있는 분이신데, 마네가 퓨론 V6를 신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올해 선수상 받은 기념 모델이 나와서 잠깐 신었던 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존 모델로 지금 가서 신고 있는데, 왜 신지를 않냐? 제가 봤을 때는 핏감이 아마 그 니트로 만들어져 있는 퓨론 V6는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퓨론, 그러니까 그 축구화가 선수들한테 지급이 될때 완전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라 그래서 각 브랜드의 이제 최고 계약 선수들, 가장 큰 높은 대우를 받는 선수들한테는 완전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라 그래서 그 축구화를 완전히 따로 제작을 해주거든요, 본인의 말에 맞게. 그러면 제 생각에는 V6, 퓨론 V6를 향후에 신긴 하되, 아마 내부의 라이닝을 조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약간 늘어난다라든지 너무 안정성이 없다 그러면 안쪽 라이닝 패딩을 조정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치어서 결국에는 계약 사항대로 새 축구화를 신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에 부상 중이어서 웨스트햄 경기에서도 못 나왔는데, 아마도 그 조정 모델이 새로 만들어져서 만약에 테스트가 되면, 그리고 만약에 오케이를 하면 새 제품으로 다시 신고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퓨마 퓨처 5.1 mg 모델, 무게 차이에 대한 것들. 자, 그러니까 이분은 개수루님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공격수 포지션인데, 퓨처를 구입할 때 MG를 구입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지지 않냐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답변 아마, 그래서 이제 이분은 MG 모델이 좀 무거우니까 스터드도 많고 플레이트도 두껍고, 그러면 보다 가벼운 같은 모델의 FG 쪽으로 가야 되냐 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 답변은 기본적으로 지금 퓨처 같은 모델들도 그렇고 대개 현재 나오는 축구화들의 무게가 220, 극단적으로 뭐 가벼우면 뭐 196, 200g까지도 나가지만 대개는 220에서 250g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아웃솔 플레이트 무게 때문에 FG와 푸마 MG 사이의 무게 차이가 20에서 30g 정도 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무게감을 경기 중에 차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개수님의 그 질문 중에는 뭐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지만, 축구 특정 포지션과 관련해서 축구화나 자꾸 스터드를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아직도 국내 리뷰어들이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부채질을 부추긴다고 그럴까요? 전혀 사실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은. 극단적으로 제가 어저께 지금도 국내 뭐, 그 뭐죠? 어느 리뷰어들은 프레테 모델을 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 뭐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죠. 물론 프로 다이렉트에서 최근에 이 제품 출시와 관련해서 그 영상이 아 영상인가요? 기사가 나왔을 때 사커바이블 통해서 나왔나?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선수를 고려했다. 근데
아, 어제 리버풀과 웨스트햄 경기에서 그 프레데터 모델을 과연 누가 착용을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리버풀에는 한 선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웨스트햄에는 크리스웰인가요? 3번 달고 있는 그 친구랑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착용하고 나왔어요. 근데 CK 파비안스키는 SG 모델을 뭐 당연히 신고 나왔고 크리스웰은 FG인지 MOA인지 뭐 S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경기장 상태가 나쁘진 않아서 어떤 축구인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한 선수는 수비고 한 선수는 TK니까 나머지 선수는 아예 신지도 않으니까 포지션과 관련해서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무게 20g 차이의 포지션과 무게를 연결시켜서 축구화를 선택하는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아예 지워버리시라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게 20g에 30g은 경기 중에 경기 자체를 이렇게 신어보시면 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 실감할 수 없다. 그리고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뭐 가죽이 좀 두껍거나 이런 것에서 느끼는 감이랑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밑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가볍게 느끼니까 어퍼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에 오는 차이에 감이, 약간 감이 차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경쾌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아니면 뭐 조금 더뭐 하드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축구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축구화를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S님이 편집을 좀 너무 길게 하시는 건데 사실 이런 영상 거의 편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필요하게 잘못 사운드가 입력되거나 말이 잘못돼 들어간 거 아니면 편집을 아예 하진 않아서 근데 영상이 길긴 한데 저희는 순수 뭐 취미생활로 이걸 하는 거여서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요 웹캠도 찍고 바로 올릴 수 있고 이제 이런 점도 있어요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라이브를 자꾸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집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뭐 그걸 선호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화 TF화 중에서 이제 풋살 용도와 축구 용도가 저희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제 지인들한테도 받는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데스포르치 제품들이라든지 뭐 이런 축구화, 그다음 준타스 나온 제품도 약간 비슷한 작년에 나왔던 제품들이 비슷한데 지금은 이제 뭐 하긴 일본 쪽에서는 그 풋살화와 그 다음에 일반 TF 그러니까 큰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제품이 약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풋살 전문화들은 되게 앞 고무들이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편편하게 되어 있고 스터드도 예를 들면 아디다스 최고 나온 뭐 데몬 스킨의 그 프레트 모델 TF의 그 스터드도 약간 다르죠. TF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TF화들은 롱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축구화 앞쪽에 마감을 이렇게 고무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씌워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롱킥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롱킥을 하게 되면 이 고무 러버 부분이 공 밑으로 들어갈 때 발끝에 닿는 게 아니라 신발에 밀접하게 부착되어 있는 발끝에 닿는 게 아니라 고무가 먼저 공에 닿아서 킥이 되기 때문에 킥 컨트롤이 약간 힘들죠,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뭐 5회, 10회 정도 차다보면 이제 일정한 특정한 감각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킥이 가능한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 고무 러버가 공을 먼저, 발이 먼저 닿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TF는 이제 그 점이 굉장히, 그 선택을 할때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데스포르치 같은 거는 완전한 풋살용 축구, TF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데터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그 전에 나왔던 코프라 같은 경우에 요 앞에 마감 처리되어 있는 이 고무 러버가 너무 돌출되어 있지만 않으면 되게, 큰 경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겠죠. 그러니까 데스포르치는 풋살화로서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만 가지고 보셔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트 축구화 페박스인데 관리 잘된 인조 잔디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끔 한 시간 정도 슛 연습하는데 스터드가 부러지느냐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애쉬나
애쉬 누가 키웠나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데 제 답변은 스터드는 사실 슈팅 연습에 매수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터드 이것도 지금 이 플레이트에 스터드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스터드가 부러진다는 거는 이거 여기에 있는 것들이 통째로 떠도 나가는 경우보다 여기 끝에 힘을 받으면서 부러지면서 다시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런 제품들도 대부분 스터드가 빠지는 식으로 부러져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 슈팅 연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쪽을 대고 맞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 직접적으로는 가진 않지만 짚는 발에서는 힘이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죠. 짚는 발. 대신에 슈팅 연습을 런닝을 하거나 드리블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스터드에 많은 힘이 전달이 되니까 그때는 부러질 수 있지만 단순하게 슈팅 연습을 한다 그래서 슈팅에 전달되는 힘은 여기에 전달이 되고 발에 전달이 되는 것이 이쪽으로 스터드 쪽으로 전달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부러질 가능성은 없다.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선샤인 님께서는 저희가 프레데터 제품에 대한 거, 뭐, 아니면 나이키 배송 이런 거에 대해서, 마케팅과 기술 혁신에 현혹되기를 원하는 판매자와 동조하는 소비자, 그걸 막으려는 봉크님의 토론이 너무나 즐거움, 이렇게 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는 다 좋다고 하면 약간 이제 반항, 뭐라 그래, 안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뭐, 그런, 네거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래서, 다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싫은 거는 싫다고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 브라이언님이 이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프레데터 매월이 나올 때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시리즈를 대표하는 기능적인 컨셉트를 먼저 잡아줄 것 같은데 이건 뭐 디자이너가 먼저 컨셉트를 잡고 기술적인 엘리먼트가 그 틀에 채워진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최근에 특히 이 프레드 20 모델에서는 지금 그 돌기의 데몬 스킨이라고 해서 돌기가 다시 부활이 됐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몰고 오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개발 과정 자체가 원래 프레데터는 94년 이후부터 단종되기 전까지의 모든 모델에서 고무량이 점점점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고무가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나지다수 내부적으로 알고는 있었던 거죠. 고무가 많을수록 볼 터치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서 고무의 사용량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마땅하게 줄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더 이상 취소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모델을 단종을 시켰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이 모델은 그 돌기로 가는 프레데터 모델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러브라이즈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고무를 이 어퍼 니트에다가 도포하는 형태잖아요. 이 형태에서 층만 둔 상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프레데터의 원래 고무 돌기 느낌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이 정도로 바꿔놓은 거였는데 물론 이거 개발 당시에는 최근에 나온 그 어퍼의 소재 그러니까 니트라는 거 프라임 니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데터의 특징을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유기 처리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 18.1, 19.1은 큰 특색도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을 낼 때는 특히 20 모델이 나오는 게 이제 유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각 브랜드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거든요. 아마 그래서 나이키도 지금 팬텀 베놈을 단종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하고 거의 뭐 완성 단계 와 있겠죠, 지금쯤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이너들이, 지금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나이키 이정우 디자이너가 축구화를 개발하는 과정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제 입장에서 뭐, 약간 금방진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축구화를 만들고 있어서, 나이키는. 그래서, 나오는 제품에,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쿼드핏 같은 건데 재밌죠? 재밌고 뭐 하지만 실제로 축구화 자체 완성도는 높다고 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이번에 나온 프레데터도 결국 고육지책으로 원래 프레데터의 그 돌기 모델로 가되 기존적으로 기본에 있는 그 18, 19에서 나왔던 핏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다고 봐서 아마도 그 디자인이 먼저 결정이 되고 디자인 컨셉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축구화에 거기에 필요한 뭐죠? 테크놀로지들이 부과되는 느낌.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사실은 뭐 캥거루가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만든다 그러면 어퍼 소재를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요소들로 축구화에 선수들한테 필요한 기능성들이 극대화된다고 쪽으로 추구화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미즈노가 이제 모릴리아가 대표적이니까. 대신에 이런 프레데터 같이 마치 지금은 축구화가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여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프레데터의 20 모델은 분명히 디자이너의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첨가가 되고 그래서 프레데터 20이라는 그리고 데몬스킨이라는 괴물이 탄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 댓글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뭐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재밌는 여러분들 댓글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특히 이제 테크라프트 같은 거는 뭐 제가 일반 리뷰에서 거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댓글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독자분과의 Q&A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